더불어민주당이 2월 달인데 벌써 추경을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폭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은 당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국민 시선을 돌려보려는 의도가 또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올해 본 예산 규모는 아시다시피 무려 638조에 이르고 이제 막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추경은 본 예산을 집행해보고 긴급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생겼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2020년 한 해에만 4차례나 추경을 하고 또 2022년 지난해는 사상 초유로 2월 달에 추경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것을 매표 추경이라 했고 또 재정 중독이라고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그 결과 나라 부채가 무려 1000조를 넘어섰습니다. 집권 5년 동안 무려 407조나 국가 부채를 늘렸습니다. 5년 동안 무책임하게 국정을 운영해서 국민들에게 1000조 넘는 빚을 안겨준 것도 모자라서 또다시 추경을 해서 돈을 뿌리자고 합니다. 올 추경에도 58조 적자 국채를 내서 했는데 여기에 또다시 수십조의 국채를 내서 추경하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난방비 폭등이 이 원가 상승과 지난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으로 가스 가격을 올리지 않은 그런 결과라고 하지만은 당과 정부는 많은 서민들이 가스값 폭동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일말의 책임감과 양심이 있다면 또다시 빚을 내서 재정을 풀자는 이런 주장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